이것보다 1억 배 복잡한 코드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코드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서로 연관된 코드들을 그룹핑하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단순한 태그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복잡한 코드는 숨기고 여러분이 만든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리액트입니다. 리액트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태그는 부품으로 사용돼요. 이 부품을 남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남들의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리액트 부품 공급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진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리액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이시라면 자바스크립트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리액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클래스 문법을 사용하는 것과 함수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액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클래스 방식으로 리액트를 다루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제가 만든 수업인 리액트 입문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수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리액트의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들에 충분히 익숙해진다면 어렵고 복잡한 고급 테크닉들은 그냥 필요할 때 배워서 그때그때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